왕눈에서 사이드 퀘스트를 100% 완료하기 위해, 그리고 방어구 강화를 하기 위해서 꼭 파밍해야 하는 존재 용. 왕눈에서의 용은 정해진 코스를 항상 돌며 여행 중이기 때문에 항상 하이랄 맵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를 도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운이 좋게 용을 발견했더라도 10분에 한 번씩만 용 소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작인 야숨에서는 아침 9시마다 루트를 돌기 시작하는 용을 스폰시켜서 용 소재를 빠르게 파밍할 수 있었는데요. 왕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지요. 오늘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용을 파밍하기 위해서 4가지 용의 루트를 알아보고 용 소재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해보시죠. 로드 인트로. 왕눈의 용은 총 4마리입니다. 빙설 속성인 넬드래곤, 화염 속성 올드래곤, 전격 속성인 필로드래곤, 그리고 속성이 없는 백룡. 각 용에서는 5가지의 소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뿔, 이빨, 발톱, 비늘, 그리고 용암석. 우선 왜 용 파밍이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게요. 용 소재는 방어구를 강화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입는 공격력 업 효과가 붙은 귀신 세트를 강화하는 메인 재료로 용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톱은 사이드 퀘스트를 100% 완료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용을 파밍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드래곤 파츠는 무기에 표지했을 시 최대 26까지의 공격 업, 그리고 25의 내구도 업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용 파츠는 빙설, 전격, 화염 속성까지 붙어 있으며, 백룡의 파츠를 무기에 표지하고 적을 공격하면 1회 공격당 하트 4분의 1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용 소재는 무기 표지에도 사용되지만 요리에도 이용됩니다. 모든 음식 재료를 통틀어서 가장 긴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의 경우 지속시간을 30분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최고의 레시피 재료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용 소재는 상점에서 꽤나 비싼 값에 팔 수 있습니다. 뿔, 이빨, 발톱, 비늘은 10분에 한 번씩 용의 뿔에서 빛이 날 때만 파밍할 수 있지만 용암석은 다릅니다. 용의 등 스파이크에서는 용암석을 주울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필드의 소재와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현실 시간 기준 1분이 지날 때마다 1%의 확률로 리젠됩니다. 앞서 왕눈의 용 스케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캠프파이어로 시간을 때워도 드래곤의 위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어디에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을 찾기 위해서는 각 용의 루트를 파악한 뒤 용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넬, 올, 필로 세 속성 드래곤은 한 바퀴를 도는데 현실 시간 기준 약 30분이 소요되며, 속성이 없는 백룡이 하이랄 맵 전체를 도는 데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각 용의 루트입니다. 밝은 색상은 지상의 루트, 어두운 색상은 지저의 루트를 나타냅니다. 약 15분간 지상의 루트를 돌고 특정 깊은 굴을 통해서 지저로 들어간 뒤 지저의 루트를 돌고 또다시 깊은 굴을 통해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용이 지나다니는 루트에서 용을 기다리다가 조나우 기어로 호버보드를 만들어서 날아가는 방법, 가까운 조망대에서 런치해서 날아가는 방법이 있고, 하늘섬에서 떨어지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적의 리버레코를 해서 올라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약 날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깊은 굴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용이 수직 방향으로 섰을 때 등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용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백룡을 제외한 세 용은 원소 속성을 가지므로 속성 저항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옷을 입거나 음식을 먹고 속성 저항 준비를 한 뒤 용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가장 먼저 꼬리 쪽으로 착륙합니다.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달리면서 스파이크 주변에 생성된 용암석들을 1차로 파밍합니다.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용은 계속해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글라이더만 펼친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머리로 이동하며 용암석을 다 먹었다면 이후 본인이 원하는 소재를 파밍하면 됩니다. 소재를 얻고 나면 용의 뿔과 스파이크에서 빛이 꺼지면서 10분간은 같은 용에게서 소재를 얻을 수 없습니다. 10분이 지나면 다시 빛나기 시작하면서 소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뿔이나 비늘은 용의 위에 서서 근접 무기로 공격한 뒤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발톱과 이빨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화살을 쏴서 먹어야 됩니다. 주민 활을 이용하거나 최대한 가까이에서 아주 정확하게 발톱이나 이빨을 활로 쏘고 떨어지는 소재를 공중에서 먹으면 됩니다. 이때 튤리에 의해서 소재가 날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아니면 아예 소재가 땅으로 떨어진 후에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 소재는 빛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마리 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각 루트를 살펴보면서 용을 기다릴 수 있는 위치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넬드래곤입니다. 넬드래곤은 빙설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2단계 추위 저항 효과를 장착해야 됩니다. 넬드래곤이 생성하는 얼음 구체는 빙결 효과가 있으므로 빙결 무효인 젠트의 투구까지 써주면 완벽합니다. 넬드래곤의 소재 또한 빙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넬드래곤은 라넬산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라넬산 조망대, 라베라 습지대 조망대, 라넬 하늘제도와 하테르 하늘제도의 하늘섬들, 넬드래곤 설원의 깊은 굴, 이스트 동산의 깊은 굴 중 한 곳으로 워프해서 기다리면 넬드래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에보니산, 하테노 고대연구소, 라넬산의 남쪽 슬로프에서는 글라이딩으로 빠르게 넬드래곤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올드래곤은 화염 속성을 가지므로 2단계 화염 저항을 갖춰야 됩니다. 올드래곤의 소재는 화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드래곤은 하이랄의 북서쪽을 길게 돌고 있습니다. 드인블라 유적 조망대, 북추낙 하늘제도의 하늘섬과 동추낙 평원의 깊은 굴, 오르나고지의 깊은 굴에서 기다리면 올드래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낙 고대연구소에서 글라이딩으로 바로 올드래곤에 착지할 수 있습니다. 킬로드래곤은 전격 속성이므로 전기가드가 필요합니다. 러버세트나 호레의 투구를 쓰고 가까이 가도록 합니다. 필로드래곤의 소재 또한 전격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드지방의 동쪽의 산지지형과 하일리아호수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게드캐니언 조망대와 포플러 고지 조망대, 동게드 하늘제도와 필론의 하늘제도에서 바우멀 고지의 깊은 굴, 동게드의 깊은 굴에서 기다리면 필로드래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쪽 로미성 에터에서 글라이딩으로 바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백룡은 빛 속성으로 다른 세 가지 용들과는 다르게 속성 저항 효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룡의 모든 파츠는 회복 속성을 가져서 근접 무기에 퓨즈하면 공격 1회당 하트 4분의 1칸이 회복됩니다. 백룡은 지저가 아닌 지상에서만 이동하고 하이랄 전대륙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있으므로 어디서 만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도는데 약 2시간이 걸립니다. 참고로 백룡은 처음에는 아주 높은 고도에서 돌고 있는데요. 코르그 숲에 데크나무를 정화한 이후 낮은 고도로 내려옵니다. 이후 노란 퀘스트 마커로 백룡의 위치가 표시되어 백룡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백룡의 머리에 있는 중요한 퀘스트 아이템을 회수하기 전까지 마커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백룡의 위치를 쉽게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지상화를 확인하고 용의 눈물 메인 챌린지를 모두 끝마치기 전까지는 백룡 파밍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젤다 전설 왕눈의 용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제가 공략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